사이버 파놉티콘. 교정 당국이 개발한 사이버 파놉티콘이 시행되었다. 이 사이버 감옥은 최첨단의 교정 시설이다. 죄수들은 깨끗하고 편안한 감옥 안에서 푹신한 리클라이너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 뇌에 가느다란 전극침이 삽입된다. 그러면 그들의 뇌는 사이버 감옥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된다. 이 감옥은 죄수들의 시간 인지를 조절할 수 있다. 여기 7명의 여자를 잔인하게 강간하고 시체를 심하게 훼손한 K라는 흉악범을 보자. 그는 7명의 여자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5번의 종신형과 2번의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자라면 40년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몇 년을 실감옥에서 살다가 하루 전에 이곳으로 이감되었다.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떤지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살펴보자. 그는 어떤 회의실에 있다. 테이블 외에 별다른 가구도 장식도 없는 하얀 방. 그림자조차 없는 방. 그러나 이 사이버 공간의 벽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있다. 그 그림에는 한 소년과 소녀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있다. K는 눈이 안 좋아 실눈을 뜨고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소녀는 어렸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빼다 박았다. 그런데 손을 잡고 있는 소녀는 그는 그런 소녀를 알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K는 어렸을 때부터 새어머니한테 학대를 당하여 늘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든 상태로 지냈다. 그는 한 번도 여자한테 호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푸른색 태 안경을 쓰고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중앙 긴 원탁의 건너편에 앉았다. 그는 묶여있는 K의 앞으로 한 사진을 던졌다. 사진에는 어떤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것이 누구인지 몰랐다. 여자가 조근조근 말을 시작했다. 수인 번호 3104, K. 당신은 7명의 여인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5번의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당신에게 사이버 감옥에서의 징역형을 선고했지요. 이 시스템에는 당신의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인지도 우리가 확실히 통제할 수 있지요. 이 사이버 시스템에서는 당신이 영원에 가까운 형을 사는 것처럼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잠깐 1분간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보이시지요?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때 팍 하고 하얀 방의 이미지가 툭 끊어졌다. K는 모빌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K는 자신이 관찰자이면서도 직접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는 이중적인 자아를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여자는 웃고 있다. 그리고 K를 들어올렸다. K는 생각했다. 나는 아이인가? 지금? K는 똥이 마려웠고 쌌고 엉덩이가 척척하여 울었고 어떤 여인이 그것을 갈아주었다. 아니, 내 똥을 이렇게 정성껏 치워주다니. 현생의 우리 엄마는 아니다. 도대체 누구지? K의 하루하루는 점점 흘러갔다. K는 여성이었다. 그것도 아름다운 금발의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소피라고 불렀다. K는 소피의 삶을 하루하루 똑같이 느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소피의 삶을 관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K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피는 이를 전혀 듣지 못하는 듯하였다. 이렇게 그는 이 사이버 세상에서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다. 소피는 자랐다. K도 소피와 함께 자라며 또한 그녀를 관조하고 있었다. 소피는 우수한 학생이고 프랑스 문화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극진히 사랑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친구가 많았다. K는 그런 그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소피가 조금 더 자라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방이 발달하고 초경을 했다. K는 마치 자기가 초경을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피는 자신의 사각 턱에 매우 커다란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년간 돈을 모으고 양악 수술을 했다. 그 수술의 엄청난 고통을 수술 도중 케이 역시 함께 느꼈다. 소피가 붕대를 풀고 거울을 보았을 때 케이는 충격을 받았다. 소피는 케이가 살해한 첫 번째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케이는 소피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살해 날짜가 가까워 올수록 초조해져서 소피에게 엄청난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케이 자신과 마주치지 않게 해야 했다. 소피의 남자친구 케이가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브라이언에게도 소리를 질렀지만 역시 전혀 닿지 않았다. 살해 날짜가 되었다. 그는 이 첫날의 살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케인은 온 세상 여자를 혐오하고 있었다. 그는 코케인을 하고 누구든 걸려봐라 하는 심정으로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재수없게도 늦게까지 편집일을 하고 귀가하고 있던 소피가 케이의 눈에 띄었다. 후드를 뒤집어 쓴 케이를 소피는 전혀 알지 못했다. 케이는 무거운 짐을 차에 싣고 있는 척했다. 소피는 친절하게도 그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러 걸음을 차 쪽으로 옮겼다. 소피를 관조하는 케이는 소피에게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소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관조하는 케이는 자기 자신인 범인 케이에게 안 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일어났던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케이는 범인 케이가 소피인 자신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고통을 그대로 함께 맛봐야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범행을 하는 것을 소피의 관점에서도 지켜보아야 했다.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이었다. 그때 다시 팟 하고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하얀 방으로 안경을 쓴 여자는 웃고 있었다. 자, 어떠신가요? 소피의 시체를 부검할 때 그녀의 뇌 구조를 똑같이 클라우드에 복사해 놓았지요. 당신을 그 기억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3년간의 인생 여행이 결국 당신 덕분에 비참하게 끝난 그 소피의 인생 말입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케이는 거의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그런 케이를 보고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는 자신의 노트북 모니터를 케이 쪽으로 향했다. 스톱워치가 모니터에 띄워 있었고 시간은 갓 1분을 넘기고 있었다. 자, 한 희생자마다 1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희생자는, 아이고, 참 당신 더럽기도 하군요. 60세가 넘은 할머니를 흉악한 당신 친구들과 융간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하다니. 쯧쯧. 자, 이제 그 인생으로 출발해 볼까요? 케이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팟. 창살에 둘러쳐진 구유가 보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